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오늘 전 먹고 싶어서요. 보리뱅이 뜯어다가 장떡 해 먹을 거예요. 그 쌉싸름한 보리뱅이가 장떡하면 또 맛있거든요. 저 보리뱅이 뜯어볼게요. 자, 여기 나물들이 굉장히 많네요. 와, 보리뱅이 좀 봐. 자, 와, 여기도 보리뱅이 좀 보세요. 요 안에. 풀 속에 있죠? 이런 게 굉장히 연해요. 아, 보리뱅이 진짜 연하다. 와, 세상에. 보리뱅이 너무 좋아요, 옹아들. 이풀 속에 있는데 왜 이렇게 연한 거야, 세상에. 대박이다, 대박. 여기도 보세요. 요렇게, 풀 속에 요렇게 숨어져 있죠? 세상에. 요렇게 보세요. 이렇게 쏙 나오죠, 이렇게. 얼마나 연하겠어요, 이거. 자, 또. 어머, 너무 기분 좋아. 보리뱅이. 자,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풀 속에.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햇빛에 있는 것보다 그늘에 이렇게 풀 속에 있는 것들이 연하긴 해요. 물론 햇빛 받은 것들이 영양소는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 속에서 나는 것들이 굉장히 연하고 아주 식감이 끝내주죠. 자, 이렇게 굉장히 연해요. 와, 이 안에 보리뱅이 숨바꼭질 해볼까요, 영화들? 자, 여기. 여기 있죠? 자, 요 안에 또 숨었죠, 여기. 굉장히 좋아요. 이것 좀 보세요. 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세상에. 우와, 여기도 큰거 있다. 우와, 너무 연하고 좋아요, 세상에. 아, 풀 속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연하고. 딱 봐도 너무 맛있어 보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와. 아이고. 그만 뜯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또 있어, 세상에. 아, 어머, 어쩜 이게 한 군데 이렇게 많이 났을까요? 이거 보세요. 와, 세상에, 보리뱅이가 이렇게 연할 수가 없어요, 영화들. 이거 완전 전에 먹으려고 뜯으러 왔는데 이거 진짜 겉절이감이에요, 겉절이감. 세상에. 이거 보세요. 너무 연하고, 열무 같죠, 거. 열무 같아요, 열무. 너무 좋죠? 보리뱅이 뜯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너무 금방 뜯어요, 나물이 많으니까. 가볼게요. 가서 전 맛있게 해볼게요. 엄마들. 제가 낮에 보리뱅이를 뜯어다 놨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수영장 가서 2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왔어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저 이거 빨리 전 부쳐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먹을래요. 에이, 그냥 자면 살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먹을래요. 못 참겠어요. 보리뱅이를 생각보다 많이 뜯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부치고 요거는 겉절이일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으려고요. 겉절이 부치고 요거는 전 하고요. 송송 썰어서 할 거예요. 송송 썰어서. 자, 보리뱅이 밀가루 반죽해서 얼른 부치게요. 자, 밀가루는 조금만 넣을 거예요. 최소한으로. 소금 간만 할 거예요. 간장 소금이에요.
좋고. 더 이상 양념은 없어요. 소금 간 하나예요, 딱. 끝내주네요. 뽀리뱅이 전 완성했어요. 그리고 뽀리뱅이 남은 걸로 겉절이도 했어요. 아 진짜 저 운동 2시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쌩얼인데 괜찮으세요? 아 근데 아 너무 먹고 싶어요. 이거 못 참겠어. 그래갖고 지금 했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아우 바삭바삭해. 그냥 어제 밀가루에다가 간장소금으로만 간을 한 거예요. 와 진짜 고소하다. 제가 간을 잘 맞췄어요. 세상에. 아 맛있다. 이거 보세요. 보리뱅이 겉절이. 뜯는 거 보셨죠? 보리뱅이가 얼마나 열하고 좋은지. 와 진짜 아삭아삭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완전 대박. 세상에. 향이랑 식감이랑 양념이랑 아주 삼박자가 너무 잘 맞아요. 맛있다. 막걸리 사왔어요, 제가. 저 가을 타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이 작은 아버지가 흔들지 않고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자, 엄마들 한잔 하셔요. 죄송해요.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수영장 갔다 와서 너무 갈증이 났거든요. 와 너무 좋아요. 안주를 먹어야죠. 안주. 맛있다. 저는 소금 간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전도 쳤잖아요. 이 보리뱅이 장떡하는 거 보셨죠? 장떡해도 진짜 맛있어요. 고추장 풀어서 아니면 된장 풀어서 너무 맛있거든요. 그것도 활용하려고 들면 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엄마들. 자, 여기다가 보리뱅이 겉절이를 넣어서 더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 보여드리고 싶은 맛이에요. 이 맛있는 걸 혼자 먹고 있다니. 오늘 뜯어보니까 사실 햇볕에 있는 것들이 영양소는 많겠지만 그 풀 속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어 진짜 좋네요. 세상에. 씹는 게 너무 아까워서 좋네요. 아 어쩜 좋아.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 다. 한잔 하셔요. 운동하고 왔더니 갈증이 났거든요. 근데 이 막걸리가 너무 시원하니까 달달하니 너무 맛있는데요? 완전 찰떡궁합. 진짜 너무 맛있어. 와, 이 진짜 보리뱅이 겉절이 너무 맛있어요, 영화들. 아, 겉절이 무치는 거 안 보여드렸죠? 그냥 간장에 들람을 휘어서 넣고 파마늘도 안 넣었어요. 어? 생각해보니까 참기름도 안 넣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그냥 간장에 들람을 효소랑 고춧가루, 깨! 근데도 너무 맛있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양념 다 빼먹었네요, 제가. 급했거든요. 빨리 먹고 싶어서 파, 마늘 안 넣었고요. 기름도 안 넣었어요. 참기름. 너무 맛있어 근데. 개운하네요 아주. 아, 아니야. 아우, 이거 막걸리도 조금 취하는데요? 어떡해. 집에 못 가겠다. 자야겠네요 진짜. 와, 진짜 엄마들, 제가 어쩌다 자연인 응경을 했고, 어쩌다 이렇게 들나무를 알게 돼서,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진짜. 아니, 이거 들에 잡초예요, 잡초. 사람들이 잡초라고 다 뽑아버리는 나물이거든요. 아니, 잡초죠, 나물이 아니라. 사람들은 잡초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것을요? 솔직히 저희가 심는 농작물도 이거 나물 따라올 나물이 없어요, 어른들. 와, 진짜 이거를 널리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들판에 나가면 너무 많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서 너무 행복해요. 진짜 짱이었죠. 와, 최고. 어머들, 뽀리뱅이 나물 맛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 술 취한 것 같죠? 맛보셨어요? 아유, 제발, 제발 뜯어다 맛 좀 보셔요. 완전 반한다니까요, 나물. 겁내지 마셔요. 먹는 나물 맞고요. 독도 없대요.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데요. 어머, 저 술 취한 것 같아. 어떡해. 아유, 너무 기분 좋아. 운동하고 와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와, 점점 보리뱅이 향이 더 많아지네요. 죄송해요, 영화들. 음주 방송이네요. 이 막걸리 진짜 달달하고 너무 맛있는데 이것도 좀 취하는데요? 너무 좋다. 와, 많이 넣어서 먹을 거예요. 많이.
맛있어요. 너무 기분 좋아. 진짜 최고. 아, 네. 아유, 운동 갔다 왔는데 저도 양심은 있어야죠. 그만 먹을게요. 근데 한 병은 못 먹었어요.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한 3분의 2 먹었네요. 와. 술이 세진 않은가 봐요, 제가. 엉아들, 들판에 보리뱅이 많아요. 나가서 제발 찾아보셔요. 아셨죠? 너무 맛있어요. 안 드시면 손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